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자회사의 상장을 염두에 둔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정확히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요. 우리가 주주로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뭐 요즘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해 봤는데 그래서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죠. 네. 아마 뭐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기업 분할은 나쁜 건 아니죠. 사실 뭐 기업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회사 아니면 또 못 나가는 회사를 네. 분할을 시켜서 따로 이제 독립을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따로 재무제표를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사실 이제는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기업 분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터진 다음에 네. 사실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경영권에서 활용을 했다가 지금은 뭐 말 그대로 지배주주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또 M&A가 동시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경영 기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신설 법인에 대한 주주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이제는 그 법인 자체가 신설법인에 대한 주주를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인적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주들 이 주주들이 이제 신설법인에 대해서 이제는 자회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주주를 소유하게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설법인에 대한 신설회사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이런 주주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 이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회사의 주주는 이제 자회사의 주주를 소유할 수 없게 되죠. 네. 회사가 법인이 갖고 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물적 분할 자체는 뭐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독립된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를 독립시켜서 더 성장시켜 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적 분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장하면. 아무래도 이제 모회사의 주주들의 가치가 이제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모회사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LG 화학이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LG 화학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하반기에 이제는 NG 엔솔 뭐 그 당시에는 사명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배터리 사업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겠다 했을 때는 오히려 올랐었어요. 이게 물적 분할해서 독립된 회사를 키우겠다 올랐다가. 상장할게 이 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IPO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분을 판다든지 이럴 때 사실 이제 주주에 대한 모회사의 주주에 대한 가치가 좀 희석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물적 분할의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물적 분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순이 이제 IPO. 그쵸. 예, 상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발작을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딱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말씀처럼 상장을 위한 물적 분할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많은 건데 그럼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물적 분할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배권 때문에 네.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물적 분할이 나쁘다라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사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배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 모 회사의 지배 주주들. 그러니까 대주주들이겠는데 이런 지배 주주들에 대한 그 지배권 강화에서 이제는 물적 분할의 상장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의 주주에 대한 가치가 희석되다 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이렇게 그 자금 조달로서 이제 나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설법인을 따로 독립시켜서 사실 이제 자금 조달을 쓰려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화학이잖아요. 네. 배터리 분사시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신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소액 주주들의 그 자금을 가지고 사실 손쉽게 IPO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LG 화학의 지분을 몇 퍼센트 팔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신주 자금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지배주주들에 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실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쓰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 소액 투자자들은 뭐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지배주주들의 일방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진행한다는 게 뭐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말씀처럼 물적 분할 자체는 네. 뭐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상장을 함으로써 증시에 교란을 일으키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신설 법인이 그 모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고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이거를 떼어져 핵심 사업이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이제 상장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는 그 모회사의 어떤 비중이 좀 작은 부분들이 사업 부분들이 떨어져 나와서 하면 모르겠는데 주력 사업이 떨어져 나와서 상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동시 상장에 대한 문제 그러면 당연히 소액 주주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 일단 주주의 수급, 그러니까 주식의 수급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뭐 물적 분할 할게라고만 나와도 갑자기 그냥 수급이 빠져버리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NH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NHN이 이런 물적 분할, NHN 클라우딩 이런 어떤 회사를 세워서 아, 물적 분할 하겠다고 했을 때 주가가 또 확 빠졌던 경우도 있고 세아베스틸 주가도 마찬가지죠. 세아베스틸 주가도 이제는 세아베스틸을 자회사를 삼아서 따로 독립시킬게 그러다가 주가가 확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분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죠.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분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지금 분할 이후에 상장을 한다거나 상장을 염두에 두고 분할을 하면서 이 소액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들이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뭐 우리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꺼내긴 했지만 과거에도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던지 그 이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는 기업 분할을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특히나 물적 분할은 필수적으로 반대해야 할 악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투자자들의 인식대로 주가는 움직였을까요? 서울경제부 FN 가이드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기업 분할을 발표한 기업 94곳의 주가 추이를 조사했는데요. 이 공시 시점부터 한 달 뒤까지 인적 분할을 택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12.99% %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물적 분할을 선택한 기업 84개사의 평균 상승률은 0.8%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분할 공시 한 달 뒤부터 분할 기일까지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물적 분할은 7.1% 그리고 인적 분할은 3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분할 시점부터는 인적 분할이 불리해졌는데요. 분할 기일부터 한 달 뒤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인적 분할 종목들은 평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이 물적 분할들의 기업의 상승률은 6.3%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공시 이후 분할 한 달 뒤까지 기간을 더 늘려보면 결국에는 인적 분할이 주주들에게 더 유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빚어졌던 물적 분할한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2020년 9월에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을 결정했는데요. 워낙 2차 전지 테마의 힘이 강했던 만큼 그 이후로도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추진 소식에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고점 105만 원 대비 현재 63만 9천 원까지 주가는 40% 가깝게 빠졌습니다. 시장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확실히 LG화학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케미칼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020년 1월 초 4만 원대에서 작년 1월 초 26만 원대로 주가는 1년 새 550% 폭등했습니다. 이 분사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일 2021년 3월 18일 두 달 전 고점을 형성한 후 주가는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가는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60% 가깝게 빠졌는데요. 물론 중간에 10%가량 오른 적이 있긴 하지만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이 종목의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입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물적 분할 각각 상장한 카카오는 주가 하락세가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17만 3천 원 고점을 형성한 후 계속해서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8만 5천 원까지 주가는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주가는 무려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는데요. 자, 이뿐 아니라 올해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모빌리티 두 종목 역시나 분할 후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방금 계속해서 카카오의 주가는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물적 분할을 한 기업들의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셨습니다. 기간을 한 달로 늘려보면 인적 분할을 한 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너무 여실하게 좀 좋았다라는 점들이 특징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만 기업을 분할하는 건 아닐 텐데 해외 사례에서는 이런 뭐 잡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크게 들리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분할이 되는 것 같아요. 해외 사례를 한번 지켜본다면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모회사와 자회사가 이제 동시 상장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모자회사 동시 상장 아니면은 이제 자회사 분할 상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뭐 동시 상장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있긴 있는데 이제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의 그 차이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뭐 물적 분할 이슈가 계속 나오면은 항상 사례가 나오는 게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죠. 알파벳 같은 이제 지주회사만 상장돼 있고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자회사들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구글 투자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물어보세요. 구글이 상장이 안 돼 있어?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는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만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바른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액주주 집단 소송 제도적 장치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소액주주들이 만약에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집단 소송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기업들이 함부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은 잘 하지 않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파벳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다임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제 자회사기 아니 그 모회사기도 한데 이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다임러 트럭을 이제 인적 분할 하겠다라고서 증시에 상장을 했죠. 독일 증시에. 근데 오히려 사실 이게 더 올랐던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는 딱 다임러 주식이 상장하자마자 다임러 트럭이 상장하자마자 다임러의 그 지주회사죠. 이 다임러가 오히려 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던 케이스도 있겠고요. 또한 머크도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먹는 약이죠. 사실 요즘에 가장 뜨거웠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미국 제약기업 머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부문을 이제 인적 분할하겠다라고 하면서 보통 주 한 10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신주 한 주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럼 10주 미만이신 분들은 현금 청산했고 오히려 돈을 줬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성공 사례들도 외국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인적 분할이 그렇다고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인적 분할은 자사주 매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분할이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나라 뭐 현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인적 분할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아 그러면 우리 주주 가치가 오를 거라고 보지만 오히려 자사주 매직 같은 정말로 지배주주의 대주주들의 지분들이 소액의 지분을 가지고 뭐 말 그대로 옛날에 순환 출자 형식으로 묶었던 것처럼 이런 자사주 매직도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냥 안 건드리고 그냥 내가 한 회사 안 건드리고 열심히만 해줬으면 하는데 또 경영권 입장에서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할하기도 하고 합병도 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뭐 2대1로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분할이라면 사실 이 투자자의 그런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이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좀 눈치를 보는 건지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한 이후에 우리 상장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크게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다들 뭐 물적 분할한 다음에 수순이 말은 안 했지만 뭐 당연히 상장으로 갔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주력 철강 부분을 물적 분할하겠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장하지 않겠다. 자회사에 대해서 상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봤을 때 국민연금이 말 그대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했었지만은 국민연금이 반대하지 않았던 사실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확실히 그 과거 많은 기업들이 물적 분할했던 것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대한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적자 나는 부분 사업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료 사업 부분이 계속 적자가 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적 분할해서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요. 네, 적자 사업 부분은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독립법인이 되고 문제 재무구조가 따로 일어나니까 재무제표가 따로 잡히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좋겠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한재당 입장에서는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사업 부분을 떨어뜨려서 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물적 분할이 꼭 나쁘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분께서 항상 스터디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이 분할이라는 자체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계속 이제 분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지금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네. 이제 이미 투자자들은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분할 딱 그것만 보면은 벌써부터 반감이 생기고 또 이제 잘 돼가는 사업부 보면은 저것도 그냥 분할하겠네 이런 마음부터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투자자로서 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스터디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뜨겁잖아요. 그렇죠. 뭐 대선 주자들이 네. 뭐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네. 지금 이 쪼개기 상장 아니면은 동시 상장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적 아젠다도 나왔고 이제는 경제적 아젠다도 자리가 잡혔는데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자는 법에서 이제는 두 가지 이제는 안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 보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이제는 이사진에서 야 나 이제는 이 회사 분할할 거야 물적 분할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 반대하는 주주들 그걸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적정 가격 회사를 팔 수 있는 내 주식을 이래서 이런 어떤 권리도 생기는데 생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걸 이렇게 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신주 인수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신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자회사가 물적 분할하고 새롭게 이제 신주를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제 신주를 청구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제 권리권 부여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상법 개정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은 모회사 주주들이 모회사의 신주를 갖고 오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같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신설법인은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 주주들이 신설법인에 대한 주식을 내가 청구해서 가지고 올게 신주에 대해서 나한테 줘라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상법 개정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 신주 인수권 이런 권리 자체가 뭐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되죠, 상법 개정해야 되죠. 사실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동시상장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의 그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치권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아젠다로 잡혔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는 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 분들의 어떤 피해는 제가 봤을 때 뭐 피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심리적 압박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물적 분할과 관련을 해서 사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소액 주주여도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런 관련 상법이나 시행령들 개정 이루어지면서 소액 주주들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는 좀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